can do it! You can do it! We can do it! Try it! T 트렌드. 옛날 엄마 앨범을 찾아보면서 엄마랑 똑같이 하고 싶었어. 갈매기 눈썹도 하고 벽돌 색깔 립스틱 라인. 좀 놀랐어. 뱀 목걸이가 기억날 것 같아. 90년대가 진짜 스타일리스트한 것 같아. 패션도 화려해지고 지구촌 글로벌 막 이런 슬로건들이 막 나올 때라서 영어에 큰 바람이 불지 않았을까. My name 보람. 보람은 수학에 특화돼 있으니까. 이과냐? 완전 이과. 조금 못하는 느낌? 도르티 번데기띠 나 잘해요 라는 에티튜드가 딸려있는 이런 영어를 하고 싶어. My hobby is reading a book, not romance. 못하지만 잘하는 척. 제스처도 제일 많이 쓰고 이거는. 지금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서 옛날에 영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고 90년대를 구현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! 오피스! 다영은 전화 하나 받는 거, 서류 하나 전해주는 거,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면서 현타가 오는. 와, 이거 정말도 쓰고. 한타 모르세요? 알아요. 아 진짜. 회계부에 공현철 부장님이 계실 때까지는 의지할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후임으로. 아 대답을 해라 좀.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. 너무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. 유나라는 캐릭터는 잔심부름들을 하다가 아이디어 막 생각해내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. 안껴주는 그 모습이 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? 그 많은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이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만 서로 마주보게 앉아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니까 아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. 이 에너지! 현장 분위기 어떠셨어요? 정말 좋았어요. 그렇죠? 감독님이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셨나. 배우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? 동생들이 좀 편하게 대해줘서 언니들이 친구 그냥 대하듯이 칼좀 못하고 밤을 따로 잡아줘도 어차피 한 방에 모여서 자니까 아이 인포메이션 관람 포인트는? 두둥 셋? 우리 셋? 인물이 주는 재미가 가장 큰 영화가 아닐까? 배경은 90년대 중반이지만 너무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? 보람의 대사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다. 사람 포인트는 나다. 이런 거 아니에요? 오해 맞아요. 이 나이대이셨던 분들이 보면 향수에 젖어서 아 맞다 그때 그랬지 하면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즘 세대 분들한테도 너무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씨! 캐릭터! 소미 언니랑 드디어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자영이란 캐릭터가 영화를 잘 끌고 가야 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아성 씨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잘 못 끌어주지 않았을까. 역시 내공에서 오는 되게 든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혜수 씨는 처음 봤을 때 되게 막 너무 청순하고 막 너무 예쁜 친구가 머리도 자르니까 성격도 약간 좀 변한 느낌이. 더 말을 안 듣게. 말을 너무 안 들어. 혜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도 도와줄 준비가 돼 있었어.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다. 내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.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언니가 지금 말을 해줬어. 운다 울어 박혜수. 편지 좀 주세요. 우린 너무 익숙하잖아. 울지 마.